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된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저녁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을 뵀었고 또 요즘은 오전마다 오전장에도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 이렇게 밤에 또 찾아뵙게 된 거는 처음이라서 정말 제가 첫 방송을 할 때처럼 설레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뵐 생각에 기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또 제가 강의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해요. 함께 또 조금 더 깊게 소통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QR코드에다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들어가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QR코드가 찍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오진승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는 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저를 처음 보다 보니까 궁금해요. 어떤 분인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이 상승의 좋은 기운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진승이라는 이름이 조금 이제 여자 이름으로는 안 익숙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워낙 흔하지가 않은 이름이다 보니까 많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씩 승진, 진승, 또 뭐 진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꿔주시는데 제 이름은 참, 진에 오를 승자입니다. 참으로 오른다, 참으로 올라간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주식을 할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지은 이름은 아니겠지만 이 주식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는 참 이름의 뜻 덕분에 저는 좋더라고요. 제 이 상승의 기운, 참으로 올라가는 기운을 우리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신내가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기운으로만 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장에서도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탄탄한 실력을 키워야겠고요. 우리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또 이 신대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목요일 11시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심법,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매매를 잘해요. 차트를 잘 보고 기업을 잘 분석을 하더라도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건지 내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뭔가 공부를 했을 때는 올라갈 것 같지만 나의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심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주식 투자의 대가 이 피터린치라든지 많은 명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방송인 만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 한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피터린치는 주식은 도박이 아니지만 주식은 분명 도박이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꾸준히 지금 주식을 뭐 몇 년을 하셨든 몇 달을 하셨든 또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셨든지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우리 방송도 시청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주식이 도박이 아니지만 이 주식의 대가 피터린치가 말씀하시기를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주식 매매를 한다면 이 주식마저도 도박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식과 도박을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했는가, 내가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게 될 수 있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누가 올라간다더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투자와 도박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용어사전에서 투자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한자어 자체가 재물을 던지는 것,
재물을 던진다, 투자라는 의미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이 분명하죠. 주식을 한다라는 게 뭐 정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나는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인 만큼 삼성전자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자본을 빌려줘야겠다, 이런 선량한 마음으로 정말 그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나의 돈을 대서 내가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뒤쪽에 내용이 없다면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라는 이 정의가 함께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을 빼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댄다라고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사실은 도박과 투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박 역시도 생각을 해보면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조금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입하는 일, 그게 바로 도박이죠. 하지만 이 도박과 투자를 완벽하게 분류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시간과 정성입니다. 일단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남들보다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지름길을, 제가 이 길도 가보고 저도 주식 매매 를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겠습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제가 걸어본 길은 여기가 꽃길이더라. 여기는 돌밭길이었으니까 조금 피해가고 우리 꽃길로 갑시다 하는 방향성을 또 앞으로 매주 11시 목요일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매년 초 다짐을 하죠. 저 역시도 올해 1월 1일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무조건 살을 빼고 말 거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올해 1월 1일을 맞았는데 어쩌다가 벌써 6월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림을 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이분께서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운동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서 또 열심히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좋은 몸을 만들려고 헬스장에 투자했더니 시간도 투자하라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헬스장에 저의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헬스장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저는 분명 PT 신청도 했고 이 돈은 정말 제가 이제 요구를 하는 만큼 그대로 투자를 했지만 저에게 부족했던 거, 제가 올해 초와 지금 6개월, 5개월이 지났나요? 5개월이 지났지만 그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았는 건, 이 몸의 변화가 없었던 건 바로 저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기업이 누군가가 좋다더라, 이 기업을 사두면 올라가겠지 무작정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나의 자본을 많이 들였으면 그 그릇에 맞는, 그 자본에 맞는 만큼의 노력과 이 시간을 들여야지만 저의 몸처럼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 역시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의미는 분명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보시면요. 우리가 그러면 나의 기준을 맞춰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은 변화를 하는데 나의 매매법은 변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하기 싫다고 한 가지 매매법, 이 기법으로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하는 매매법을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 대세 상승장인데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장에 맞는 매매법을 이용을 한다든가, 내지는 지금은 장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던 기법을 고집을 한다면 이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게 결국은 시장에 뒤처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는 주식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시장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제 시간과 정성, 저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네 가지 기준만 세우시면 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좀 효율적으로 들이자라는 거죠. 매매를 하실 때는
자, 실, 기, 차, 이. 예체능, 대학 진학 준비를 하는데 실기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딱 네 가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기준을 세우셔야 할 거는 실적. 첫 번째로 기업들의 실적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도 분명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차트, 특히 요즘 같은 이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는 우리가 차트 매매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슈, 오늘 같은 시장만 보더라도 오전장, 오후장 굉장히 빠르게 이 테마 순환매가 돌면서 뉴스가 떴다 하면, 이슈가 떴다 하면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맞춰서 이 실, 기, 차, 이 같은 경우는 모두 아셔야 하지만 시장에 맞춰서 뭐 실적과 기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차트를 본다든지 상황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기업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에 대한 기준, 이슈에 대한 기준, 이 네 가지 부분만 명확하게 하신다면 주식 매매에 대한 나의 기준을 만드는 거는 사실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에 대한 모든 기준을 또 완벽하게 세워야 하고 앞으로 이 11시 방송에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큰 틀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매를 해야 된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장이 흔들려도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러면 실적이 좋다는 거의 기준은 뭐지? 그냥 매출이 늘어나면 좋은 기업인가? 혹은 뭐 돈이 많으면 좋은 기업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을 안정적으로 내는가, 또 매출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함께 살펴봐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 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왜 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 주변에서 친구가 그러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적자가 지속되지는 않는가? 일단 우리가 뭐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축내면서 적자를 내고 있다면 내가 이번 달에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계좌를 불려나가거나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가 혹은 현금이 다 묶여 있어요. 지금 이 기업에 유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은 양호한가 등등등 실적을 확인할 때도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할 때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 앞으로도 하나하나 파헤쳐 가보겠고요. 기업 분석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분들도 봤어요. 내가 이 종목 매수를 했는데 제가 뭐 종목 상담 방송도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사실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힘들게 번 돈을 투자를 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인데 그런 소중한 돈을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최소한의 것조차 체크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간과 정성을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박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적어도 내 돈을 이 투자를 하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상황에서 정체되지는 않는지 앞으로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미래 성장성 역시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앞서서 재무제표 실적을 살펴봤는데 그 기업이 투명하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뭔가 과거에 오너리스크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실적,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제표 자체를 투명하지 않게
가짜로 써둔 기업이라면, 즉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기업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과거 흐름을 보면서 투명한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기준들은 마찬가지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적과 기업을 봤다면 조금 다른 결로 우리가 차트와 이슈 분석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도 정말 많은 기준이 있죠. 앞으로 방송 통해서 제가 차트 강의도 길게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상승 추세인가? 이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더라도 차트가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하락 추세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이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우리의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인가 살펴봐야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상승 추세인 종목 좋겠는데 그 상승 추세라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매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차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음 주 목요일 11시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께 차트를 통해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맛보기로 우리의 기준들 쭉 만드신 다음에 다음 방송에서 또 차트 보는 방법, 상승 추세를 알아내는 방법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죠. 뭐 더불어서 거래량도 봐야 하고요. 뭐 차트는 파고들면 정말 볼 게 많죠.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이동평균선 뭐 등등등 보조지표들 볼 게 정말 많은데 저는 우리 방송들 통해서 그거를 다 다뤄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실제 매매에서 필요한 것들, 확률적으로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슈 체크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슈 같은 경우는 절대로 결코 여러분들이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만 안 보더라도 일주일만 안 보더라도 이 주도 섹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항상 그날그날 중요한 이슈, 어떤 이슈인지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화면 아래 나오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또 입장하실 수 있고요. 혹은 샵 3772 문자 100원, 유료 문자 100원, 오진승 이름 입력해 주시면 참으로 올라간다. 이제 외우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참진의 오를승 제 이름 입력해 주시면 또 노란톡방 입장 함께 하셔서 아침마다 그날그날 중요한 이슈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도대체 이 당일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장 시작하기 전에 콕콕 집어서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런 이슈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신대가 방송에서는 어떻게 그 이슈를 찾아내는지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이슈가 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전을 생각을 해볼게요. 원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늘 거다라는 기사가 한 번 뜨면 이런 경우는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는 한 번 기사가 뜬다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다른 어떤 특정 기업에서 이제는 원전에 대한 뭐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연속적인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한다면 추후에 나올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적, 기업, 차트, 이슈, 실기, 차이 여기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세우신다면 주식 투자가 정말로 어렵지 않아집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만들면서 나의 시간 그리고 정성만 들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 갈 거고요. 시장 트렌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또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를 길게 늘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길게 봤을 때는 정말 꾸준히 올라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월봉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게 지금 한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한 달이 걸리죠. 하지만 일봉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한 달 동안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굉장히 잦은 변동성을 보였을 거고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또 피곤하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어찌됐든 큰 움직임으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아, 매도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이런 흐름을 보기보다는 시장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요. 조금 큰 흐름을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오늘만 봐도 그래요. 아침에는 뭐 좀 올랐다가 오후에는 내렸다가 이런 짜잘짜잘한 변동성에 계속 휩싸이다 보면 매매를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흐름을 보시면서 좀 마음을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럴 때 힘들었죠. 시장이 길게 음봉을 만들 때 뭐 작년 3월달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긴 음봉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힘들기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결국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막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주식 투자해야 돈 번다더라 이런 고점에서 들어간 다음에 결국은 빠져서 이런 구간을 견딘다면 이런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지만 견디지 못하면 결국 내 계좌는 이 손실인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분명 주식을 했었는데 왜 내가 매도를 하고 내가 주식을 안 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 또 옆집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고 또 빠지면 또 주식 그만두고 이런 매매는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추세를 보면서 시장도 종목도 큰 추세를 보면서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시장은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시장은 절대로 상승장만 계속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락장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상승장 중에서도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하루하루의 등락을 보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짜잘한 등락을 거듭하고요. 하락장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가 매매할 종목이 없고 상승하는 날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상승을 할 때도 등락을 반복하지만 하락을 할 때도 이런 등락을 반복하고 우리는 그 등락을 이용해서 시장이 등락폭이 없이 매일 오르기만 한다면 사실 매매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모두가 매매를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데 뭐 인플레만 심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주식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락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캐치를 하셔야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상승장도 나올 거고 하락장도 나올 거고 혹은 길게 횡보하는 장세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장은 변화하는데 한 가지 매매법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주도 섹터도 변하고 유행하는 이 패턴도 변하는 시장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본 게 있었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분께서 국가대표 굉장히 스케이트 얼음판 위에서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인데 뭐 피겨 스케이팅 신발을 신었더니 걷는 것조차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빙판인데도 종목이 바뀌니까 달라진다는 거겠죠. 절대로 그 스케이트 선수가 얼음에서 걷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실기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에서 실적 기업 차트 이슈의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다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모두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살펴보셔야 하지만 아무래도 상승장에서는 이 차트와 이슈의 비중보다 실적과 기업의 중요도가 훨씬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뭐 살짝 빠졌다가 또 오르고 이런 시장인데 여러분들 3% 수익 내실 거예요? 5% 수익 내실 거예요? 혹은 10% 수익 내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정말 못해도 내가 큰 돈을 넣어서 비중을 실어서 수익률을 뭐 못해도 50% 이상, 100%, 200%까지 목표로 해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높여서 중장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이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크게 싣고
오래 가져갈 종목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않거나 혹은 기업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업 내용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실적과 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시 종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고요. 재작년, 작년 상승장 동안 정말 뭐 최저가 기준으로 4만 원대이던 종목이, 4, 5만 원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얼마인가요? 87만 7천 원까지. 정말 이런 종목들 보면 배 아파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발굴해야 돼요. 상승장이 온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추세전환이 되기까지는 좀 걸리기는 하지만 상승장이 올 때, 시장의 추세전환 시그널이 올 때 우리 이런 종목 발굴해야 합니다. 이렇게 4만 원 종목이 87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서 우리는 하락장에서 매매했던 것처럼, 횡보장에서 매매했던 것처럼 아 3% 수익 났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매도, 아 10%나 수익 났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매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상승장에서는 우직하게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키워가는 매매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효성첨단 소재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실기 차이 중에서 실적과 기업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탄소 섬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소 관련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가 수소 연료 탱크에 쓰이게 되면서 수소산 산업은 대표적인 또 성장 산업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역시도 세계에서 45% 이상, 세계에서 이 정도 점유율이니까 굉장히 또 기업이 앞으로도 매출이 늘 수 있겠구나, 정말 거의 뭐 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알 수 있겠고요. 또 아라미드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방금 연료탱크, 수소 연료탱크를 아라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섬유죠. 탄소섬유고 아라미드까지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런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멘텀, 성장성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효성첨단 소재 2020년을 기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매출액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또 올해 역시도 증가를 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뭐 자산이나 자본 역시도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체크를 했고요. 다만 상승장에서는 이런 효성첨단 소재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조금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런 모습들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승장에서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지 하락장에서는 이따가 또 제가 새로운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죠. 몇 가지 다른 예시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진파워라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또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가 꺼내왔을 때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이슈나 뭐 테마성이 완전히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승장에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발굴할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과거에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도 안 되던 기업이었어요. 이렇게 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던 기업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한번 이슈가 붙어주기 시작하니까 마찬가지로 3만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그리고 또 태양광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었고요. 에너지 역시도 특히 원자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거는 친환경 관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성 충분히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3종 수소 저장 장치도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핵 융합 관련해서는 뭐 굉장한 이 세계의 부자들,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기술이기 때문에 일진파워가 핵융합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이구나. 아, 장기 투자를 해도 성장할 기업이니까 부담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도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지금은 일진 파워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테마적인 이슈도 붙어주면서 많이 올라서 시총도 커진 상태지만 그 당시 방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이렇게 만 원이 되기 전에 가격대에서는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거의 자본만큼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었고 이 자산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54%, 유보율 1000% 이상 아 장기 투자하기 무리가 없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고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기업들로 수익률을 크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만 예시를 더 보도록 할게요. LR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뭐 만 원, 2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 내지는 실적적으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한번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틀어주고 이 만 원, 2만 원 하던 기업이 무려 87,900원까지 최근에 또 상승을 하기도 했죠. 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단에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기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위성 사업, 특히 우리나라에서 GPS, 위성항법 시스템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정부 정책 과정을,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 열심히 키워가던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실적을 살펴보시더라도 수주잔고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형과 이익규모 모두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성장성, 수년간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런 LRG 넥스원 상승장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살펴볼게요. LRG 넥스원 마찬가지로 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명확하게 재무제표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키워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기업들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내지는 저평가가 되고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수익률을 높게 가지고 갔다면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도 과연 그런 좋은 기업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간다고 수익이 날까요? 정말 마음이 아픈 예시기는 한데 제가 정말 몇 달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제는 사도 될까요? 7만전자 너무 싼 것 같은데? 6만전자 너무 싼 것 같은데? 이제는 사도 될까요? 추매를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지난달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제가 아직은 아닙니다. 추매는 조금 신중하게 합시다 라는 대답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락 횡보장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지난달로 돌아갔을 때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좋은 기업으로 삼성전자 너무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시장 트렌드가 좋은 기업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은 기업이라서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뭐 앞서 봤던 효성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사실 일진파워나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장에서도 올라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올라간 이유가 기업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는 기업이나 실적보다도 이슈. 우리 이번 연도 초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원전 테마, 또 정권 바뀌면서 원전 관련한 기대감 들어왔고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 테마죠, 대표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돼서 좋은 기업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뭐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기업, 저평가된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략을 바꿔야죠.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냈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50% 수익, 100% 수익
아니요. 그냥 짧게 짧게 회전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하루에 3% 수익? 괜찮아요. 5% 수익? 괜찮습니다. 시장이 빠지는데 뭐 30% 상한가를 먹고 내일도 상한가, 사실 그런 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시장에 맞게 하락 홍보장에서는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기업이나 실적보다 이게 기업이 되고 여기가 차트가 되겠죠. 하락 행보장에서는 실적이나 기업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크게 해야 할 게 바로 차트와 이슈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적과 기업을 보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에서든지 이 네 가지 기준은 모두 체크를 해야 하지만 그 비중을, 동그라미 크게 차이가 조금 있죠. 그 비중을 차트와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또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시 종목을 봐야지 또 이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즘 같은 하락 횡보장에서 최근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 좋았던 그런 종목의 차트고요. 바로 KB오토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기업이 너무 좋아요. 저평가가 돼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상단이 막혀 있죠. 올라가다가도 막혀서 빠지고요. 또 막혀서 빠지고요. 또 막혀서 빠지고 하다가 추세 전환 시그널을 우리가 잡아내는 겁니다. 꾸준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정말 의미 있게 빼꼼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네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이전에 돌파를 하지 못하던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차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강의를 쭉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방송 통해서 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는 긴 장대 양봉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매수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아,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매매 타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차트적인 시그널로 KB오토시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기업이 좋아요. 이런 차원보다도 물론 최소한의 기업과 기업 내용과 실적을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차트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추세를 돌렸네? 추세를 돌렸다면 눌림목 구간을 찾아야겠구나. 20선 부근에서는 파란색 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흐름이네.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그런 차트적인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빠르게 아까 효성첨단 소재 일진 파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 흐름을 보면서 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중장기적인 매매를 말씀드렸다면 이 종목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죠? 뭐 만약에 20선 부근에서 했다라고 하면 약 1, 2주? 사실 1, 2주도 아니죠. 뭐 하루만 해도 짧게는 이런 급등의 꼬리를 활용을 해서 윗꼬리 길게 달리는 이런 구간을 활용을 해서 단기 매매, 우리가 단타 스캘핑이라고 부르는 그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빠르게 뭐 여기서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짧게 매도하고 회전율 높여서 또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은 너무 많으니까 회전율을 높여서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KB오토시스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800억 원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요.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고 지금 실적도 보시면 오히려 흑자를 잘 내고 있다가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물론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든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상장 폐지까지의 위험이 있고 없고 상장 폐지의 위험이 없고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대신에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중장기 투자를 할 때만큼 큰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죠.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적은 비중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매매의 결이 달라진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조금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률을 목표로 했다면 이렇게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짧게 빠르게 빠른 수익률 3% 괜찮아요. 5% 괜찮아요. 뭐 잘 간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20% 30% 좋죠. 그렇게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종목 몇 가지 살펴볼게요.
피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볍구나라는 게 제 눈에는 보이네요. 윗꼬리에다가 급등락도 굉장히 심하고요. 어쨌든 뭐 반도체 기업이기는 한데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이 종목도 이따 확인해 보시면 시가총액이 적은 작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 쭉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역별이라고 부르는 차트 모양을 만들었다가 조금씩 추세를 틀어주더니 정배열 초입구로 전환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하락 횡보장에서 충분히 아무리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라도 비중을 적게 해서 빠른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를 돌린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라인까지 터치를 할 때, 지지라인 터치할 때, 터치할 때, 터치할 때 이런 시점은 우리가 단타 매매 타점으로 단기 매매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중장기 매매할 때처럼 오래 걸릴까요? 아닙니다.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뭐 1, 2주, 한 달까지 그렇게 빠르게 중장기 투자에 비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뭐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또 떨어졌을 때 지지라인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중장기 투자와는 다르게 기업적인 부분보다 차트 내지는 이슈에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피델릭스도 보니까 시가총액 500억 원대인 종목이고요. 매출 규모도 뭐 분기당 200억 정도 작년까지 적자를 내고 있다가 뭐 흑자 이제 조금 빼꼼 돌아선 요 정도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적으로 아주 완벽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유보율 같은 경우도 145%. 제가 이 재무제표 보는 부분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유보율도 적고 기업적으로는 다소 아쉽지만 우리가 충분히 단기 매매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크라는 종목입니다. 유니크 역시도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 장기 이평선들 돌파하는 장대 양봉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후에 돌파 이후에 지지라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익률 100% 수익률, 200% 수익률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 이렇게 지지라인을 내려왔을 때 제 차트에서 지금 까만색 선이 241선인데 장기 이평선 24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올라왔을 때 매도 또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내려왔을 때 매수, 올라왔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자 기사 살펴보시면 수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다. 수소법이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했다라는 이슈가 들어왔고요. 자 이런 이슈가 바로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 앞으로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 수소산업은 밀어주겠구나, 뒷받침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 43조 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건데 43조라는 큰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산업 역시도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죠. 그런 기대감이 들어온 연속성이 있는 이슈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는 기업과 실적 보지 말자 아니에요. 분명 체크를 하셔야 하겠지만 그 중요도가 상승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슈와 차트에 집중을 해보면서 충분히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우리 상승장에서는 기업과 실적, 실기 차트 중에서 이 실기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 기업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통해서 3%, 5% 그런 짜잘한 수익률이 아니라 비중 조금 들어가서 조금씩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비중 투자를 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확실한 기업이어야 하겠죠. 대신에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좋은 기업을 통해서 수익률을 키워가야겠고요.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너무 좋은 기업이죠. 너무 좋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는 힘을 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실적도 보시되 차트와 이슈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하락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매를 하시면서 이 차트 이슈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실기 차이 중에서 실적과 기업, 차트와 이슈,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비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체크는 분명해야 돼요. 아무리 상승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맥점 자리에서 잡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차트와 이슈 보지 말자 아닙니다. 보셔야 하고요. 하락장에서도 실적과 기업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죠. 너무 이 기업이나 실적을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가끔 정말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식하면서 정말 보기 싫은 상장 폐지 뭐 이런 공시를 본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기업, 차트, 이슈 모두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은 키워야 합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ROA, ROE, EPS, BPS, PER, PBR, 머리가 아파요.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등등등 머리가 아파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틀만 갖춰주시면 자, 그 HTS를 보시면 간략하게 우리가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매매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요즘은 또 굉장히 검색이라는 거 잘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업에 대해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기업 리포트들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뉴스들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산업 분석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관련해서도 제가 강의를 쭉 해드렸는데 이전에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는 차트가 보여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정말 더없이 어려운 게 차트 분석 또 뭐 기업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주식 매매를 할 때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서 뭔가 휘황찬란한 기법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수익 내는데 꼭 필요한 기법들은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법들을 변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보는지 추세는 어떻게 보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보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같은 경우도 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당장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건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중요한 이슈들 선별해 드릴 거고요. 뉴스 선별과 더불어서 이슈에는 또 공시도 포함이 돼 있죠. 유상증자가 떴는데 악재인가요? 무상증자가 떴는데 악재인가요? 제3자 배정이랑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무슨 차이인가요? 주식 분할은 액면 분할은 어떤 건가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공시 해석 역시도 우리가 한번 틀만 잡아두시면 사실 기업별로 뜨는 공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 하나씩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갈 것 실적과 기업, 차트와 이슈 큰 틀에서 실기 차이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가시면 정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기법을 만들고 내가 상승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내가 하락장에서 혹은 횡보장에서 어떤 매매를 할 건지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사실 시장은 세 가지죠.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보합권이거나 뭐 그런 세 가지 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정말 그 시장에 맞는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고 실적, 기업, 차트, 이슈에 대한 완벽한 기준만 가지고 계시다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질문이 있어요. 조금 더
오진승 전문가와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화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카톡방 노란톡방 링크가 전송이 되고요. 더불어서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로 오진승 제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11시 방송에서도 우리 앞서 말씀드린 이 실기 차이 기준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찾아뵐 테니까요. 매주 목요일 11시 특별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주식해라로 레벨업 주식실력 레벨업 해봅시다.